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는 10가지 방법. 좋은 글. 하나,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밭에 가야 산삼을 길 수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둘, 들어온 떡만 먹지 말고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실패한 사람은 문제만 보고 성공한 사람은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떡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떡을 만들 해법을 찾는 행동을 하라. 셋,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고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돈 많은 사람의 현재만 보고 부러워 말라. 그가 어떻게 돈을 벌고 모으고 불러왔는지를 배워라. 넷, 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때론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이 손해를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 다섯,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돈에게 물어봤자 돈이 대답을 할 리 없다. 다만 돈을 쓸 때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어떻게 쓰는 게 가치 있는가 따져보라. 여섯,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읽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소탐대실은 널리 알려진 사자성어이다. 그럼에도 왜 작은 것을 얻으려 큰 것을 잃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가? 아무리 작더라도 눈앞의 이익은 포기하기 힘들어서다. 소탐대실 하지 않으려면 넓고 크게 보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일곱, 돌다리만 두드리지 마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면 기회를 잃는다. 신중히 생각하느라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실패해도 시도하는 게 좋다. 신중을 핑계로 결정을 미루느니 빨리 실패하고 빨리 재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여덟,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다들 어려운 불황에서도 돈이 모이는 곳은 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을 갖다 보면 돈이 말을 걸어준다. 아홉,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부자가 되려고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짠돌이 짠순이처럼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짜게 모은 돈은 주인을 야박하게 배신하기도 쉽다. 열,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있을 때는 거만하고 없을 때는 비굴하다. 바뀌어야 한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거라 생각했다. 나이 들어 보니 돈은 와서 담기는 거더라. 결국 내가 큰 돈이 담길 만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큰 돈이 담기면 그릇이 깨진다. 로또에 당첨돼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이 안 좋다.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이 담겼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